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령 색소폰 채널의 김재령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아가들. 지난주 토요일 날 여주땡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다 여기 식재해놓은 거 보고 초보만 치고는 잘해놨다고 했어요. 오자마자 집에 안 들어오고 다육이 먼저 검사를 했어요. 오면서 꽃피는 염자. 여주땡님이 좋은 일 가득하라고 이렇게 선물 갖고 오셨어요. 이큰 거를. 꽃피는 염자입니다. 이게 행운을 갖다 준대요. 요것은 개마오. 너무 이쁘죠? 저 이런 나무 처음 봤어요. 화분까지. 오자말자 집에 안 들어오고 요거 먼저 화분갈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원이 다영님이 선물해주신 스칼렛퀸. 이렇게 예쁜 것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를 못 믿어서 여주땡님이 이렇게 식재를 해놓고 갔습니다. 색감하고 손톱 죽여주죠. 너무 이뻐요. 다우리네 다영님 감사드립니다.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들어온 거몇 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거의 다 여주땡님이 화분갈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저보고 연장이 꼬라지가 안 좋다고. 요거는 엔젤리나.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이 얘기는 천송이. 그 예쁘다던 천송이. 드디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것도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얘는 레드펄. 색감 죽여주죠? 얘도 선물 받았어요. 환상적이에요. 얘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름은 저는 몰라요. 일단은 저는 예쁨은 지금은 최고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스칼렛퀸.
얘는 레드 말이야. 얘도 선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준지를 몰라요. 이분 저분 보내주셔서. 얘는 장미금. 너무 귀엽죠? 깜찍합니다. 얘는 파비. 파비랍니다. 얘 이름은. 얘는 호주 말이야. 받기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분 건지는 제가 몰라요. 얘는 눈꽃 젤리. 한상이죠, 한상.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챙겨서 선물로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요것도 있어요. 얘 이름은 뭘까요? 아하, 엘리자베스. 베스. 엘리자나 베스. 엘리자나 베스랍니다. 얘가. 아이고, 초보 다육 엄마 표가 나죠? 새끼들 이름도 몰라요, 아직. 무조건 이쁘면 최고입니다. 얘는 보초금. 여주댁 다육님이 챙겨오셨어요. 얘도 여주댁 다육님이 챙겨오셨어요. 레종, 레종, 요거, 레종하고 양 사이드는 한수봉황입니다. 점점 따뜻한 봄이 가까워 오고 있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환상적인데요. 다원인의 다육님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여주땡님이 이렇게 이쁘게 식재해 놓고 갔어요. 와서 여주땡님이 화분갈 해주면서 저보고 연장이 지랄 맞다고. 저는 요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몰라서 그것도 여주땡님이 다 알려주셨죠. 이렇게 모종삽도 3종 세트, 핀셋도 이렇게 큰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하기가 편하다고. 그리고 먼지 털어주는 거. 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여주땡님이 알려줘서 구매했답니다. 여기 선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주땡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재랑 섹스폰 채널 영상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행운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